인형이. 어! 아, 이거 뭐야? 저번에 있던데? 어? 삼촌, 미안 미안, 버리는 거라. 너? 이걸 버린다고?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이 종이들은? 어? 아, 그것도 버릴 거예요. 진짜? 응. 이걸 버린다고? 네, 다 쓴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거 내가 다 가져간다. 뭐하게? 가지고 놀려고. 어? 다 쓴 종이를 가지고 논자고요? 에이, 말도 안 돼. 아, 도대체 어떻게? 똥똥똥. 어떻게? 새로 이렇게. 어떻게 걱정되면 이렇게 어떻게 궁금하면 이렇게 다 쓴 종이를 어떻게 가지고 노냐고? 간단해! 버리는 종이를 짠짠 변신시켜주는 거야. 짠짠 변신? 그래! 우와! 멋지다! 들어가 볼래? 워워워 이거는 내 집입니다. 에 여기 딱 써 있잖아요. 문방구 내 이름 어 내 거라고.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상자 내 거잖아. 이 색종이 내 건데? 필요 없다며? 이거 다 버린다며? 그러긴 했지. 얘들아 모여봐 모여봐. 저기 우리도 좋아 좋아 그럼 가자.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와 이거 봐라 이 집은 쉽게 옮길 수도 있다. 봐봐라 봐봐. 와 오 신기해 신기해. 안 신기하냐? 아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은 됐어. 좋아 그럼 나는 여기 있어. 아 낮잠이나 좀 자볼까?
좋겠다. 어? 우리도 시작하자. 응? 응. 응. 여기서 낮잠 나 한숨 잘까? 그럴까? 놀래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멋진 집이 여기 있지? 우리가 만든 거야. 오, 진짜 잘 만들었다. 이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커다란 상자는 먼데네지 냉장고 상자고, 제가 이거 엄마가 버린다는 걸 잘 챙겨둔 거예요. 이 굴뚝은 삼촌이 버린 신발 상자. 아! 어쩐지 꼬랑내가. 이 벽은 저의 멋진 미술 솜씨가 돋보이는 국인신문지 벽이죠. 이 문은 정말 특별하지 않나요? 작은 색종이들을 붙여서 만든 거랍니다. 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우리 집보다 멋져. 우리 집보다 멋져!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와! 이렇게 여기다가 종이 바람개비를 딱 붙여주면 바람개비 돌아가는 집. 어때? 더 멋지지? 네! 뚜왕! 우리가 버리는 종로 멋진 집을 만들었어! 뚜왕! 뚜왕! 종이에 짱짱 변신됐지? 뚜왕! 이 집에서 귤 까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맞아. 얘들아. 감도 먹어. 와,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나도 좀 들어가자. 좋아요. 아니 삼촌은 삼촌 집으로 가세요. 아니 니네 집이 더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삼촌 여기 문패를 보세요. 여긴 근대 먼데 동동이네 집이라고요. 삼촌 문방구 씨 집은 옆집이라고요. 아는데 나도 여기서 살래. 삼촌 그러면 집 찢어져. 아 찢어져. 버리는 종이 상자랑 여러 가지 종들로 멋진 집을 만들었어. 딩동댕 친구들도 오늘 우리처럼 종이로 멋진 걸 만들어봐. 집이나 바람개비, 문패 이런 거 말이야. 그리고 딩동댕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뚜왕의 칭찬 배지 받는 것도 잊지 마. 이 집 너무 좋아. 딩동댕 친구들 안녕! 삼촌! 뚜왕, 난 예림이야. 얼마 전에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게 됐어. 이름은 까미야. 예쁘지? 까미 목욕도 시켜주고 드라이도 해주고 아빠랑 같이 까미의 예쁜 집도 만들어줬어. 나 잘했지? 뚜왕이 칭찬해줘. 멋진 어린이 됐지, 뚜왕.
Woo!